예, 여러분, 이제 연말 기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들 힘들이라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과목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신학의 과제, 그죠? 우리가 한국 신학 열심히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의 과제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문제를 좀 진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한국 신학에 큰 문제가 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이 반성교사 정서, 그리고 이 민족주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보기에 이제 한국 신학의 그 발전에 나름대로 또 방해가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신학이 전체적으로 이 서양 신학, 특별히 뭐또 독일 신학, 또 나아가서 이 바르트 신학의 이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한국 신학의 큰 문제고, 한국 신학이 발전하려고 하면은 이 포로 상태, 그죠? 이 독일 신학, 바르트 신학의 이 포로가 된 상태에서 좀 해방이 될 필요가 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한국 신학의 과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한국 신학의 문제로서 이 한국 신학이 이 독일 신학에 그 예속되어 있다. 특별히 이 바르트주의 이 승리가 있어오게 되면서 나름대로 큰그 문제가 되어 왔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 바르트주의가 왜 한국에서 이 승리하게 되었습니까? 그죠? 일본 신학의 영향이 크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죠, 그죠? 이 프레임이 과연 어떻게 형성되어서 이것이 지배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되, 이 김재준 목사님, 그다음에 이종성 박사님, 이두 경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마 다음 주 강의에는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그죠? 이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바르트주의가 이제 정통주의를 극복했다 이 이야기인데, 그죠? 이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그죠? 여기에 그 결부되어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한국 신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한국 신학이 독일 신학, 넓게는 뭐 독일 신학, 조금 더 좁게는 이 바르트주의에 그 예속이 되어 있다. 이 한국 신학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 바르트주의가 승리해 왔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신학이 독일 신학의 그 포로가 되어 있다, 그죠? 아마 이뭐 어쨌든 독일 신학 하는 분들로서는 이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죠? 또 나름대로 심증은 있지만 이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한번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그죠? 이 연구 결과가 어쨌든 그 학문의 성향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그 젊은이들이, 그죠? 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과연 어떤 연구를 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그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이 신학 관련 석사 및 박사 논문의 제목을 잠깐 체크해 보면은 그 경향을 대략적으로 알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2020년 12월 4일 현재 이 국회 도서관 그 검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 뭐이 검색어를 치면은 전부 다이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죠? 특별히 이제 학위 논문 그죠? 여기는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다이그 검색이 되고 그죠? 또 심지어는 외국 박사 그 학위 등록 어떤 그이 시스템 때문에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해도 이 한국 그 연구재단에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연구 동향을 어쨌든 이 국회 도서관 검색 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이 학위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거의 뭐이 1960년대부터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까지 그 연구한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의 그 제목에서 이 독일 신학자들, 한국 신학자들의 그 차이를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먼저 독일 쪽을 살펴보면 그죠. 흥미롭게도 이 바르트보다는 몰트만 연구가 사실은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최근 한 10년 동안 몰트만 연구가 많고 연구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몰트만 연구가 많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아무쪼록 뭐 몰트만, 바르트, 틸리, 본헤퍼 그죠? 여기다가 뭐 불트만 뭐 이런 학자들끼리 브루너 뭐 이런 학자까지 더 넣으면은 이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리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비해서 여러분 한국 신학은 어떻습니까? 그죠? 길선주 35번, 최병은 23번, 그다음에 한경직 목사님 뭐 11번 이런 식으로 연구된 것을 그 확인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압도적으로 외국 신학, 그것도 독일 신학 연구한 것을 우리가 이 한국의 그 신학 석박사 논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그랬다면 여러분 교수들도 뭐 매년 연구해서 이 학술 논문을 발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그 학술 논문 신학 논문을 주로 담고 있는 이 DBPR와 키스에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는 여러분 흥미롭게도 바르트가 몰트만보다 굉장히 더 많이 연구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의 경우에는 몰트만 연구가 많았는데 교수의 경우에는 바르트가 많다. 그만큼 이 적어도 한국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바르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뭐 틸리, 본헤퍼 그죠? 많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 학자는 어떻습니까? 그죠? 그래도 뭐 교수님들이 그렇게 적게 연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57번, 최병은 목사님 68번, 한경진 목사님 66번 그죠? 상당히 이 연구를 했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러나 서양 학자에 비해 본다면 뭐 턱이 없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뭐 길선주 목사님 연구하려고 해도 사실은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뭐 그런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우리 어른들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뭐 현재 이 한국 신학 대학들의 이 조직 신학 그 담당 교수들이 나름대로 그
한국의 그 성향을 뭐 보여준다 이렇게 볼수 있다면 그죠. 한국 신학대학들의 이 조직 신학 담당 교수들의 아마 과반수 이상이 사실은 뭐 바르트 몰트만을 비롯한 그죠. 현대 이 독일 신학, 특별히 또 바르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이 신학대학의 이 교육과정 커리큘럼 역시 대부분 이 서양 독일 신학인 거죠. 어떤 경우에 뭐 신론 그리스도론 이렇게 가르쳐 가면서 대부분 그것을 이 바르트의 신학으로 대신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이 있음을 우리가 한번 반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이 한국 신학은 어떻습니까? 그죠? 아직까지 저는 이 신학대학의 이 한국 신학이 제대로 된 신학 분과로 이 성립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조직 신학자가 그저 뭐 자기 취미의 그 하나로서 액세서리 하나로서 그저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 신학으로 되어 온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뭐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그죠, 이 한국에서 특별히 1960년대 이래 이 바르트 신학이 지배해 왔다 그죠. 이것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뭐 장신대의 그 박성규 교수가 이 문제를 또 한번 짚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구 논문을 통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성규 교수님은 한국 신학이 사실은 뭐이 바르트 신학에 의해서 지배가 되어 왔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도 특별히 1세대 그죠. 어떻게 본다면 뭐 김재준, 이종성, 윤성범 이런 어른들의 이 바르트 그 신학의 경향을 연구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박성규 교수는 어떻습니까? 그죠?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뭐 한국의 이 신학자라면 그죠? 누구나 바르트 논문 한 편은 있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또 사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바르트 연구에서 바르트에 그 대한 이 논문 한편 정도는 있었다 그죠. 그만큼 이미 1960년대부터 한국 신학에 있어서는 바르트 신학이 대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성규 교수가 잘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박성규 교수는 또 재미있는 그 분석을 하는데 그죠. 이 60년대부터 그죠, 김재준, 이종성, 윤성범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 합심해서 바르트 연구에 몰두하고 바르트에 대한 글을 많이 썼죠. 그죠. 그랬을 때왜 그러면은 이 연합을 했느냐라고 할 때, 박형용과 박윤성 등 보수주의 학자들이 바르트 신학을 뭐 공격하고 심지어 이단이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합심해서 바르트 연구에 몰두했다 이렇게 박성규 교수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때 사실은 이 박성규 교수도 제가 계속 그 강조했던 문제를 보이고 있죠. 이 한국의 신학 그죠, 이 신학 경향, 이것이 단순히 한국 안에서만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굉장히 이 국제적 현상인 거죠. 한국 신학이 왜 바르트에 의해서 지배되었습니까? 그죠. 이거 바로 국제적 현상입니다. 국내 요소로는 그렇게 될래야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우리가 이 교회 이 신학을 계속 그 국제적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 박성규 교수는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신학의 거의 뭐이 4세대 그죠? 비교적 이 젊은 이 그룹에 속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제가 강조하는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박 교수가 이종성 박사, 그죠? 이 바르트 승리 프레임을 한국에 그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이 이종성 박사에 대해서 계속 뭐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바르트 신학이야말로 복음적인 신학이며 또한 가장 개혁적인 이 신학자이다, 그죠? 이 바르트가 가장 개혁 신학적인 그 신학자다, 그죠? 개혁 신학에서는 최고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이종성 박사가 밝혔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박성규 교수가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 바르트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복구시킨 신학자였다. 그래서 이 바르트가 최고의 신학자다. 그죠? 이것을 이종성 박사가 밝혔는데 그것이 이종성 박사님의 공헌이다. 이런 주장을 이 박성규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을 이미 그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뭐이 박성규 교수의 스승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장신대 총장까지 하셨던 이 김명룡 박사님입니다. 그죠? 김명룡 박사님 역시 이 바르트가 20세기 최고의 그 신학 교부다. 그죠? 여러분, 나아가서 이 김명룡 박사님은 이 바르트가 칼빈과 더불어서 이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불후의 2대 그 신학 거장이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죠? 바르트가 나름대로 그 최고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그죠? 바르트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그 안에 암묵적으로 숨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영용 박사는 뭡니까? 칼빈과 바르트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바르트를 하면은 그 이전의 역사 뭐할 필요 없이 바로 또 칼빈과 연결이 되고,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이 개혁 신학에서는 사실상 뭐 바르트와 칼빈 두 사람만 하면 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역사는 뭐 크게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저는 이것이 정말 그 잘못된 이 신학 인식이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항상 이그 외국의 영향을 받는데 그죠? 이 세계 전체의 경향을 봐야 됩니다. 그죠? 앞에서 제가 강조를 했었죠. 김재준 목사님과 이종성 박사님 나름대로 그 미국의 영향을 받는데 하필 그 미국의 동부 교회, 동부 신학이라는 거죠. 그죠? 중부의 그 보수적 복음주의 이거를 오히려 지양돼야 될 것으로 보면서 동부의 신학 경향을 따라가지만 여러분 동부의 신학 경향이 어떻습니까? 그죠? 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배울 것이 없는 이 어떻게 보면은 신학 경향인데 우리는 사실상 이 줄을 잘못 섰다, 그죠? 이렇게까지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앞에서 이 한국 신학이 나름대로 뭐 크게 보면은 독일 신학, 또 좁게 보면은 이 바르트 신학에 예속이 되어 있다, 포로가 되어 있다. 이것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미 이 일본에서 그대로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서 이 60년대, 70년대, 그죠? 이 바르트 신학이 엄청 강하게 불었습니다. 그죠? 그 바람의 영향으로 저도 사실은 뭐 결국은 바르트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죠? 이 바르트 열풍은 사실은 일본에서 불어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이 바르트 신학의 그 바람을 이 한국에 가져온 분들이 김제준, 윤성범, 이종성 이세 분이죠. 이들 모두가 독일에서 그죠? 김제준 목사님 1920년대 말에 그죠? 일본에 가서 유학하면서 이미 바르트를 접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40년대, 50년대 그죠? 일본 유학을 하고 있던 윤성범, 이종성 다 일본에서 이 바르트를 알게 되고 이때 일본 사람들이 바르트를 열렬히 받아들이면서 그죠? 바르트의 신학이야말로 표준이다, 최고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이세 분이 그걸 다 수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 한국에 전해줬더라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반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행하게도 저는 이세 분이 이 일본에서 이 바르트 신학을 접하고 그 바르트 신학이 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그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아직까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좀 밝혀야 됩니다. 왜 당신들이 그 바르트 신학을 중시했느냐? 그것을 일본에서 배운 것이다. 그죠? 뭐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 반일 열풍이 강했죠. 그죠? 그런 마당에 당신들이 일본에서 바르트를 배운 것을 이야기 못했지만 나중에라도 그것을 이야기했으면은 후배들이 바르트 하는 데에 굉장히 그 도움이 되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일본에서 과연 바르트주의가 어떻게 그 승리하게 됐느냐 지배하게 됐느냐 그죠? 뭐 대략 학자들 이 1930년대부터 이 1960년대 그죠? 뭐그 전후 있겠습니다. 거의 한 반세기 정도 이 바르트 신학이 일본을 그 지배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일본은 유독 바르트 신학을 좋아했느냐 그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독일의 전반적인 학문 그죠? 독일의 뭐 철학, 문학 그 어떤 그 학문하는 방법 그죠? 이런 걸 좋아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아마 뭐, 그 일본 문화 조금 아는 분은 아마 이 단어를 알 겁니다. 그죠? 데칸쇼. 이미 뭐, 1900년대 초반부터 일본 사람들이 독일 철학을 배우면서 이 데칸쇼, 데칸쇼, 그죠? 데카르트, 칸트, 쇼펜하우어 철학이 어떤 철학의 기본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이것을 교육하고 배우고 이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또한 이제 신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나름대로 전통적이기도 하고 또 순수하다고 인정이 되던 이 바르트 신학을 좋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김재준 목사님, 그죠? 이 1926년에서 28년 이 3년간 일본 도쿄에 있는 아오야마 청산 학원이죠, 그죠? 아오야마 학원에 가서 이제 신학을 배우는데 바르트를 배웠습니다, 그죠?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죠? 1926년, 28년이면 아직 바르트가 미국에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의 로마서도 아직 제대로 이 번역이 되질 않았죠. 그죠? 미국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1930년대가 상당히 넘어야 바르트가 영미 세계에 그 알려지는데, 흥미롭게도 이미 일본에서는 1926년, 28년 이 사이에 이미 바르트가 알려졌고, 김재준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이 카를 바르트의 초월론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놀라운 일이다, 그죠? 세계 이 바르트 연구에 있어서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 일본 이 사람들의 어떤 그죠? 아주 그 체계적이고 그 순수한 뭐 철학, 신학 이런 것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죠? 칸트 철학도 일찍이 수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흐름에서 바르트 신학도 심지어 영미 외국보다 더 일찍 이 수입을 해서 가르쳤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1930년대부터는 바르트 신학이 지배적인 신학이 되고, 여러분 1950년대는 정말 대단했던 거죠. 그때 이제 윤성범, 이종성 이두 분이 가서 또 배우고, 그죠? 그래서 이 바르트 신학이 정말 표준적인 것이다. 일본에서 이두 분이 그것을 배웠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러면은 왜 일본 신학자들이 조금 더 깊은 이유에서, 그죠? 앞에서 제가 뭐 순수하게, 바르트 신학이 순수하기 때문에 일본 신학자들이 좋아했다 이랬는데, 조금 더 깊은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것을 마침 그이 푸루야라고 하는 한 학자가 이렇게 조금 밝힌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그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그죠?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미 뭐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그죠? 이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면서 전 국민이 뭐 똘똘 뭉쳐야 되다 보니까, 그죠? 이 신사참배를 강조했죠. 신도, 그죠? 신도라는 종교가 있고, 그 종교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행위로서 이 신사참배가 있었는데, 그죠? 이것을 일본 전 국민과 심지어 식민지에 있는 한국 그 타이완까지, 그죠? 그때 타이완은 뭐 포모사라고 불렀죠, 그죠? 여기까지 그 강요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뭡니까? 이 국가와 종교의 일체를 의미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특별히 전후의 신학자는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 과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독교가 국가와 그 하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신사참배에 같이 이 참배했다, 그죠? 이거에 대한 죄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그 죄의식을 느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국가와 이 기독교가 좀 분리된 게 어떤 그 순수한 기독교, 그죠? 를 찾고, 그것이 곧 바르트의 신학이다. 여러분, 아마 바르트가 그 발멘 선언을 통해서 나치와 그 절연한 것이 아마 중요한 그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그 일본 사람들은 그이 신학
그 기독교가 국가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보장해 줄수 있는 신학이어야 한다. 그럴 때 바르트 신학이 바로 그거다, 그죠?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르트 신학을 열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푸르야그 교수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당시 일본 이 신학자들이 바르트를 얼마나 열렬히 받아들였는가 하면, 그죠? 이 바르트가 일종의 그 신학적 교황이었다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 바르트는 뭡니까? 여러 그 신학자들, 그죠? 여러분, 50년대, 60년대 이미 오면 미국에서 뭐 틸리, 니버 형제들, 그죠? 굉장히 어쨌든 뭐 1급 신학자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한 명으로 이 바르트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일본에는 바르트 독점 체제라는 거죠. 그죠? 절대적인 1인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바로 이종성 윤성범 박사가 목도했고, 김재준 목사님 그것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세 분은 바르트 신학이야말로 일본에서 이렇게 그 대세가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또한 우리 한국의 대세가 되고, 그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다 보니까 바르트 신학은 사실은 표준이다, 이런 인식을 이세 양반들이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만사에는 이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거죠, 그죠?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일본에서 바르트 신학은 바로 그런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일본에서 이제 이 바르트 신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죠? 이 허황된 독일 신학의 그 포로로부터의 해방 운동이 있었다, 그죠? 1960년대입니다, 그죠? 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60년대 말, 60년 뭐대 초까지 뭐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 바르트 신학이 정말 일본 신학을 지배했는데, 60년대에 들어서서 일본 신학자들은 그렇게 바르트 신학을 열심히 해왔는데 어떤 끝이 안 보이는 거죠. 거기서 이 바르트주의의 그 막다른 골목, 데드락, 그죠? 열심히 쫓아 들어갔는데 그이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아니면은 우리야말로 이 바벨론 유대인들이 그 BC 6세기에 경험했던 그 바벨론 포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평행을 시키면서 일본 신학이 바르트주의의 그 포로가 되어 있다, 이것을 반성하고 이 포로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바르트만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일본 신학자들이 일본의 현실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을 반성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로선 어떻습니까? 그죠? 이 김재준, 이종성, 윤성범, 이 한국의 바르트주의를 퍼뜨린 이세 분이 바르트를 일본으로부터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죠? 더참 기가 찬 것은 뭡니까? 그죠? 60년대부터 일본 신학자들이 바르트주의의 포로로부터 탈출해야 된다, 그죠? 해방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거는 그 양반들이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오히려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죠? 이세 분이 일본의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좀 반성하고 바르트 신학이 우리 한국에도 또 이런 그 폐해를 낳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것을 반성하고 일본에서의 그 바르트 신학으로부터의 해방을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죠? 오히려 이때도 계속 그 바르트 신학을 장려했던 거죠, 그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 변선한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까지 하셨던 변선한 박사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 박사님도 이제 종교신학을 했는데, 종교신학이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바로 바르트 신학을 버린 학자들이 한 것이 종교신학입니다. 그죠?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1세대 이 바르트 학자들이 일본에서 바르트를 배웠지만, 그 일본이 바르트를 버린 것, 에 대해서는 전혀 그 침묵한 것에 대해서 참 우리 후배 학자로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한국에서 과연 어떻게 이 바르트주의가 이렇게 한국 신학을 지배해 왔느냐? 거기에는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크게 작동했음을 제가 이미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여기서는 조금 더 깊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김재준 목사님이 이 바르트주의를 과연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미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김재준 목사님은 이 바르트 신학이 표준적 신학이다, 그죠? 그것을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1930년대부터 한국에서 여러분 이 선교사들의 보수주의, 그죠? 구 프린스톤 신학이죠, 그죠? 이구 프린스톤 신학이 정통주의 뭐 신학이죠. 이 정통주의가 어떤 그 어떤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자 사이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보수주의, 그죠? 정통주의가 기득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기득권을 공격하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바르트 신학을 이 활용한 측면이 이 김재준 목사님에게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김재준 목사님은 이 바르트 신학이 사실은 대세다, 이것을 또한 미국 현실에서 이 미국 공부하면서 혹은 그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1930년대에 미국의 상황을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정통주의와 이 진보주의, 현대주의, 그죠? 이 바르트주의가 여기에서 있죠. 이 투쟁에서 결국은 진보주의, 바르트주의가 이긴다, 이것을 미국 상황에서 그대로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이 바르트주의의 그 확신을 가졌다, 그죠? 그 확신으로 인해서 그는 한국에서 그 강한 이 보수주의와 대결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해서 그 문제는 뭡니까? 그죠? 이 보수주의, 진보주의 싸움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죠? 이것이 사실상 뭐 미국 동부에 있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미국의 그 강한 기독교 진영이라고 볼수 있는 중부에서는 계속 이 현대주의가 그렇게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 어, 그래서 여러분, 김재준 목사님은 이렇게 미국에서 나름대로 진보 진영에 있는 이 바르트주의가 이기고 있음을 알고서 한국에서도 결국은 지금 이 진보주의가 조금 약하지만 앞으로 이 진보주의가 대세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김재준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미 영미의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사실은 이 바르트주의가 그 승리한다, 그죠? 그것을 반영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만들어 뜬 것입니다. 그랬을 때 김재준 목사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한국의 이 정통주의 신학을 아주 그 공격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김재준 목사님의 이 사상의 그 흐름을 살펴보면은 특별히 이 1949년 그죠? 나름대로 이참 한국이 굉장히 그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이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이 되고 그죠? 또 이북은 이미 김일성 정부가 들어서고 그죠? 이를 때에 김재준 목사님이 이 맥킨토시의 이 현대 신학의 제형이라고 하는 책을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확실히 이제 알게 되고 바르트 신학을 더 이제 확신하면서 바르트 신학이 이제 대세다, 그죠? 이것을 확신하면서 바르트 신학을 더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통주의를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그죠? 뭐 앞에서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바르트주의 신학이야말로, 그죠? 먼저 17, 18세기 이 정통주의를 극복했는데, 나아가서 이 바르트 신학은 또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도 극복했기 때문에 한국 교인들이 그토록 이 싫어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는 거죠.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고 나아가서 또 정통주의 신학도 아니고 이두 개를 극복한 제3의 최고의 그 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그죠? 이것은 미국에서도 똑같죠. 미국에서도 이 보수주의, 혹은 뭐 정통주의와 이 진보주의, 현대주의 이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이 현대주의, 진보주의 진영에 섰던 사람들이 보수주의를 이제 공격하는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이데올로기, 그죠? 사상의 틀로서 바르트 신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르트 신학이야말로 이 정통주의를 극복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바르트 신학을 하면 된다. 정통주의 이제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그건 한물간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그 프레임이라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뭐 거의 조작해서 만든 그 비슷한 경향은 뭐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강조해서 만든 하나의 그 조작된 그 틀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프레임이다.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은 이미 뭐 1980년대에 미국의 그 리처드 멀러라고 하는 이 학자에 의해서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 서구에서는 이것이 잘못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알려졌는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이 바르트주의 이 승리 프레임이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그죠?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이것이 얼마나 절실했으면 이 김재준 목사님, 그죠? 이6.25 전쟁의 와중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 책을 번역하죠, 그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1955년에 출판을 했고, 오늘날까지 재판이 지켜지는데, 오늘날은 이 현대 신학의 제형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그죠? 그 현대 신학의 선구자다, 이런 제목으로 지금 까지 그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이종성 박사님이 과연 이 바르트주의, 그죠?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과연 뭐 어떻게 활용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종성 박사님은 여러 경우에 있어서 사실은 이 김재준 목사님과 비슷한 그 경로를 갔다, 이렇게 그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일본으로부터 바르트주의의 그 중요성을 배우고, 그죠? 또이 한국의 그 정통주의, 보수주의, 박영용 박사를 공격하기 위해서 바르트 신학을 그 활용했고, 그죠? 그 이종성 박사님이 참으로 바르트 신학을 알고 그것을 자기 신학의 건설을 위해서 활용했느냐, 이것은 또뭐 제가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죠? 나름대로 이종성 박사님, 뭐 김재준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그죠? 바르트 신학을 그렇게 이 받아들인 것은, 열렬히 받아들이고 찬양한 것은 사실상에 있어서는 한국 그 보수주의 신학을 그 공격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종성 박사님, 그 김재준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그죠? 미국에서 이 보수주의가 패배했고 그것은 곧 바르트주의 승리다, 그죠? 이 양자를 이렇게 그 보기는 또뭐 쉽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미국에서 이 보수주의가 한때 위축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쨌든 이 바르트주의의 승리로 확신을 하고, 한국도 이제 바르트 신학의 그 대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믿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김재준 목사님은 나름대로 이그 한국의 정통주의를 공격할 때 굉장히 이제 이 바르트 주의 승리 프레임을 주로 이제 활용을 했던 반면에, 이종성 박사님은 조금 더 나아가죠, 그죠? 굉장히 이 신학 학문과 신학 역사를 원용해서 상당히 더이 학술적으로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활용해서 한국의 그 정통주의를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학문적으로 보면은 그럴듯하게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그죠? 이종성 박사님이 1979년에 이 박영용 박사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박영용과 한국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긴 논문을 써서, 그죠, 발표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종성 박사님의 그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여러분, 이
그 이종성 박사님은 칼빈과 칼빈 이후에, 그죠? 칼빈은 여러분, 16세기 사람입니다. 그죠? 16세기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하고 나서 이제 17세기에 이제 이 신학자들은 나름대로 뭐이 종교개혁가들의 이 사상을 정리하기도 하고, 그죠? 성경의 가르침을 더 정밀하게 체계화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종성 박사님은 그 칼빈과 칼빈주의자들, 그죠? 이 양자가 계속해서 어떤 그 대립을 이루고 있다, 그죠? 이 칼빈을 이 칼빈주의자들이 수용했는데 잘못 수용했다, 그죠? 칼빈과 칼빈주의 사이에는 불연속성이 있다,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이 많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그죠, 신학적인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그죠? 칼빈은 예전과 이 선택론을 은총론의 테두리 안에서, 은총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구원론입니다. 그죠? 뒤편에 나오는 구원론에서 다루고 있지만, 칼빈주의자들은 그것을 신학 강론의 서두에서 다룸으로써 운명론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아, 여러분, 이거 참, 이건 뭐, 거의 증명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또, 칼빈은 성령이 성서를 신언답게 한다고 하나, 칼빈주의자는 쓰여진 책 자체가 신언성을 증거한다고 한다.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것을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뭐, 그죠? 칼빈주의자는 교리를 중시해서 교리가 성서 해석을 지배한다. 그죠? 또 칼빈주의자는 성령을 강조하지 않았어. 그죠? 굉장히 이 지성만 강조하는 주체주의에 빠졌다. 그죠? 또뭐 칼빈은, 그죠, 이 생동적인 신학을 전개했는데, 칼빈주의자는 어떤 그 생각의 흐름만을 따라서 신학을 전개하는 그 사변적 신학이었다. 그죠? 그리고 뭐 칼빈은 주석 신학을 강조했으나 칼빈주의자는 변증 신학을 강조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쪼록 칼빈 이후에 발전된 칼빈주의, 정통주의를 칼빈에 대립시켜가지고 칼빈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정통주의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를 증명하는 데에, 그죠, 어떤 그 개혁 신학과 신학 역사와 이런 것을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그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들이 뭐 일말의 진리가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런 판단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리처드 멀러 이하많은 이 개혁 신학자들이 밝힌 것이 있고, 오늘날은 이런 주장이 전혀 통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은 여기까지 이 한국 신학의 그 발전을 가로막는다라고 볼수 있는 뭐 크게 보면은 이 독일 신학의 그 지배, 뭐 좁게 보면은 이 바르트 신학의 지배, 그래서 이 한국 신학이 독일 신학 혹은 이 바르트 신학의 그 포로가 되어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벗어나지 않으면은 참된 한국 신학을 할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국 신학이 과연 어떻게
특별히 바르트 신학의 포로가 되어 왔느냐. 그 포로로 만듦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바르트주의 승리 프레임, 이것이 과연 미국에서 생겨서 어떻게 한국에 전파가 되어서 이렇게 통용이 되어 왔느냐. 특별히 김재준 목사님과 이종성 박사님을 통해서 통용이 되고 확산이 되어 왔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이제 흐름에서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그죠? 과연 이 한국 신학을 우리가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